안녕하세요. 얼렁뚱땅 똥멍충이 나은다육맘입니다. 킵장에 땡땡이를 치고 와보니까 요 신입이들이 들어와 있어요. 사실 얘가 제가 산 아이들은 아니고요. 없는 사이에 누가 갖다 놓고 갔네. 그래서 이게 풀분에 다 까만 풀분이 있고 얘네가 묵둥이였어요. 묵둥이. 그래서 뭐 목대가 손가락 크기보다 더 두꺼우고 막 그랬는데 얘네를 제가 이제 분에다 이렇게 식재를 한 거죠. 와, 이것도 한 2시간 걸렸어요. 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했는데 또 2시간이 넘었어요. 뭐 요건 대품이에요. 그때 이 무무화분인지 무유화분인지 이게 더블에서 나온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두 개 써보고 후기 남겨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약간 크랙한 화분인데 여기다 밑에 내려놨었어요. 근데 뭐 심어줄 마땅한 아이가 없었는데 요 아이들 딱 마침 화분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아이들 식재하면서 분갈이 했죠. 2시간 걸렸어요. 야, 또 뭐 5개 분갈이 했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하지만 털어야지, 화분 찾아야지, 또 화분에서 흙 나온 거 정리해야지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. 해보세요. 시간 체크. 제가 좀 느리긴 해요, 근데. 요거는 어게인 순정입니다. 순정. 순정이 없었어요. 근데 야, 똑바로 키워놔라. 뭐 이런 거지, 뭐. 갖다 놓으신 거 보면은. 키워서 묵고, 응? 자고 날고 그러면 다시 가져가겠죠? 되게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? 얘가 입, 입장이며 뭐며 엄청 단단해요. 그 제가 어게인 다육 거 풀분 털어보니까 뭐 그냥 꽉 차 있어서 꽉 차 있는데도 이게 이렇게 단단하게 잘 있는 거 보면은 자체가 아이가 건강한 애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어게인 순정이고요. 저 순정 없었어요. 뭐 그렇게 딱 이쁘다 이런 건 잘 몰랐는데 갖다 놓으신 김에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얘는 아틀란티스라는 아이인데요. 여기 이렇게 커가지고 제가 밑에다가 돌림판을 안 돼가지고 돌릴 수는 없고 이렇게 이런 아무도 그림자가 적었고 어둡거든요. 이렇게 생장점이 이게 되게 커요. 이게 18cm 그 사각 화분인데 여기를 막 넘치는 거 보면 사실 요 정도면 이거보다 더 큰 화분에 심었어야 되는데 더 큰 화분 없어요. 근데 여기서 그냥 꾹꾹 살든가 제가 주기적으로 애들 상태 봐서 분갈이를 자꾸 해주면 돼요. 다지기만 할 건 얘는 지금 다져줘야 돼요. 안 다져진 물방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원래 얘가 대형종 같아요. 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장점도 이렇게 생기고 다저녁 때 돼서 또 그늘지네 패스. 얘는 물광젤리예요. 이거 여우님이 예쁜 여우네 다육님이 물광젤리 두 개라고 얼마 전에 군산 갔을 때 저한테 주셨어요. 키워보라고. 원래는 어떤 화분에 있었냐면요. 이 물광젤리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 있었어요. 여기. 예쁜가요? 이게 근데 생각보다 물마름이 좋은 화분일까 생각을 했는데 얘를 파보니까 물 꽉 차 있는데 수분 꽉 차 있었어요. 뿌리도 되게 많고 그런데 요 아이는 자체 물이 고파가지고 요 상태예요. 그러니까 화분의 물마름이 썩 그렇게 좋은 화분은 아닌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어디 건지는 모르겠어요. 숙제 화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해바라기 꽃분 같은데 이렇게 앉혀져 있었어요. 분도 하나 생겼네. 그리고 얘는 스프링 버드. 색감 되게 예쁘죠. 투명하게 이 투명한 색깔, 이 맑은 빛이라고 해야 돼. 투명하다기보다는 맑은, 속이 왠지 비칠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스프링 버드입니다. 얘도 어게인 거라는 것 같죠? 목대가, 손가락, 엄지 손가락 굵기만 했어요. 그래서 얘를 그냥 목대에는 파묻었어요. 사실은. 얘 말고도 다른 애 있었는데 뿌리 상태 안 좋아서 커팅을 했고, 산딸기인가? 뭐 있어서. 그리고 얘는 네드블라예요, 네드블라. 얘네 둘이 이렇게 세트로 진열하려고 제가 이게 예운분인가? 예운 둥근분? 여기다 식재를 했어요. 이게 완전히 작은 예운분은 아니고요. 약간 센치로 채면 얼마나 나오려나. 이거 내경이 한 10cm쯤 되는 예운분이에요. 그리고 요거는 네드블라, 네드블라. 얼굴이 되게 예쁘죠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또 돌아가네. 이렇게 이쁜. 다져졌어요. 얘도 완전 묵둥이. 얘도 엄지손가락 굽기만 한 목대가 있었죠. 그래서 얘네를 장장 분갈이 하는 데만 2시간 걸렸다는 말씀. 자랑이다 뭐 이러겠지만
두 시간 정도 걸렸어요. 그렇게 놀다 보니까 벌써 집에 갈 때 됐어요. 집에 가면 7시 되겠죠? 밥 먹고 뭐 스페인 봐야 돼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